박수 한번 인사하는 거.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심심한 나머지 이제 콘텐츠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만만한 사람들끼리.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정했습니다. 왁킹 이야기 할 거고요. 왁킹 캔슬드리고 이름하여 이제 왁수다. 왁킹을 해가지고 왁킹 수다. 잠깐 털고 이거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2.5단계 남은 요일들 잘 버티라고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재미없어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의미 있는 이야기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댓글로 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기 전에 그래도 저희 학원이라서 발열 체크랑 뭐 저희 이제 QR코드 다 체크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소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쪽부터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서울 최고의 댄스 연습실 꿈꾼다 J-POP 스튜디오 대표 J-POP입니다. 1년 주어서 안 한 동안 그저 놀라운데요. 이례적인 말투?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 한 분은. 응.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왁킹계의 요정 김지수. 야, 약간 실패한 느낌이 있는데. 아니요. 임팩트 좀 적은데? 뭐야, 왁킹계 뭐야? 가자. 뭐야? 왁킹 뭐야? 응. 아니요, 그대로 나갈 수 없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왁킹계의 부하 김지수입니다. 아프란티스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스트 오브 막내이고요. 막내가 지금 몇 살인거죠? 막내가 36살이고요. 교수님입니다. 아리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갈수록 일이 터질 테니까 한 중후반 이후로 보시면 재밌게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제 소개는 어반플레이 원작으로도 유명한 미스터 빅이고 고스트 오브 소울 리더 미스터 빅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일단 왁킹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뭐 큰 일 두 가지가 있었죠. 얼마 전에 또 타이런 선생님도 부고하셨고 또 기쁜 소식도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얼바 서머 캠프 유럽에서 하는 뭐 확실한 왁킹 댄스 코에요. 왁킹 댄스 코에요. 근데 지금 처음에 왁킹으로 처음 열렸는데 그걸 또 윤지향이 우승을 했습니다. 맞죠? 아 역시 멋있은 확실히 좋아. 썸머 댄스 코이버라는 회사에서 왁킹이 처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두 가지 어떤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약간 이렇게 슬프고 애도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어땠어요? 뭐 솔직히 크게 관심을 없는 사람들이긴 한데 하는 줄 몰랐어요. 하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 너무 지나서 축하하기도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 선생님이잖아요. 그 소리 선물 없이 저도 살짝 넘겼어요. 근데 뭐 너무 좋아하고 울고 그러셔가지고 울어요? 아 거기서도 이렇게 발표하니까 또 울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화상으로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뭐 울고 하는 걸 이제 뭐 이제 스토리 이런 데 올리고 했어요. 문진이 형이 울며 우는 걸 우리 찍어서 올렸어? 그,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야 그거를 아, 그 대회 측에서 네. 대회 측에서 이게 실시간 하고 있어. 윤지가 저 이렇게 눈물색처럼 흘린 건 아니고 이게 대회 측에서 눈물색. 아니 그거는 몇 명한테만 선택해서 한 건가? 우리는 지금 참여할 자격도 없죠. 참여할 자격도 없나? 저희는 이름도 모를 몰라. 아 아니 그 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선별해서 이렇게 한 건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한테나 다 이렇게 오픈이 된. 그거 아니죠. 누군가 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제가 기획자라도 선택한 선 사람들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겠죠. 얘네 하면 재밌겠다. 백제게스트라.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형이 좀 길게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건 여러분들이 또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분들이. 맞아. 그리고 뭐 두 번째 소식은 얼마 전에 뭐 애도 물결이 힘들게 했지만 타이러 부고 있었습니다. 워낙 고령이시기도 했지만 뭐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솔직히 뭐 타이런이랑 어떤 관계성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나요? 그래도 왁킹 저희 둘이는 꽤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연관성이라고 하면은 추정적으로 그냥 어떤 변화나 영향 같은 거 그런 거는 있었죠. 근데 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길게 했다거나 네, 추억을 만들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예지야. 저는 그때 꼬다 때 저 타이런 처음 모셨을 때 그때 제가 대회를 참가했었는데 그때 처음 뵙고 사실 그때 아시죠? 노래 DJ
이게 마지막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때 사실 문화적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충격이었지. 뭐 오직 떼수가 처음 왔어. 그게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네. 아 왜? 네. 조금 저는 그런 그 기억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뭐 좀 시간이 흐르면서도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사실 저는 타이런 분의 그 영상을 보고 조금 많이 영감을 받지는 않은 아 이게 너무 솔직히 저는 사실 약간 일본 스타일을 더 처음에 봤는데 주도소울 네 선생님들의 그 스타일을 먼저 이렇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내가 영감 받은 댄서들이 다 그분 제자들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중요한 분이셨다는 거를 리스펙하는 거지. 저걸 씨. 저도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 뭐 세대까지만 해도 타이런 그 아저씨 뭐 춤을 막히기 시작했다고 그런 친구들 살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막힝을 하다 보고 더 배우다 보니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 지금 살아계신 오직 댄서 분이셨고 지금 그래도 활동을 하시고 뭐 쇼잉도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 좀 리스펙을 하는 거 사실 그분의 춤을 보고 따라하고 이런 건 좀 많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 없었다가 저는 그 그래도 포다 때 처음 됐을 때 그 했던 말이 와커들의 팔을 드럼에 드럼쳐야 요 멘트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처음에 와킹이 뭔지 몰랐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도 수업할 때 그 멘트는 차용해서 쓴다. 차용. 그리고 그건 타이런 그 아버님이래. 스스가 타이런 아버님 맞죠? 타이런 스스가 해주신 말씀이다. 이런 거 정도까지만 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 정도까지만 하지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커넥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텐데 몇 명. 너무 다들 뭐 인생이 바뀐 것처럼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맞긴 해. 근데 뭐 어차피 마음속으로 그게 뭐 정열심이 있어서 글 남기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게 또 너무 이제 유행처럼 그렇게 뭐 나도 남겨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조금은 약간 억지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걸 또 제가 썼잖아요. 근데 그걸 써서 우리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솔직히 카톡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니까 카톡 이제 그 내용을 보자마자 DM으로 크크크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장을 넘기니까 타이런 영상 우리는 타이런 영상 나오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DM으로 뭐야 앞뒤 안 맞게 끝나자마자 무섭게 또 성격 있으시니까 이만큼을 적어서 보내시더라고. 스토리에 쓴 거는 사실 그냥 스토리 그냥 좀 이 있잖아요 휘발성 있잖아 한번 이렇게 없어지고 그냥 그건 너무 멘트가 세 장점이라 진심이 묻힌 아 근데 내가 그 좀 긴 그 진지한 글을 쓰려고 한 거는 영상 커버한 걸 올리면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그거를 올리고 나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온 게 나만 그런 생각했던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찌직거리나요? 배터리 뽑으세요. 배터리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아니 자기는 사실 그 분이랑 뭐가 없었고 영향을 딱히 받은 게 없는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도 많이 느꼈고 왠지 혼자 추는 느낌도 받았고 약간 자기가 열심히 해왔던 게 좀 부정당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든 다양한 게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스타일적인 것들이. 그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 다들 각자대로 열심히 하면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근데 뭐 어차피 그런 의도로 나머지 댄서분들도 썼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 와킹 후배들이. 인연을 따지자면 솔직히 타이거 처음 하고 그런 사람은 저예요. 제가 포다니스 때문에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닌데 저도 뭐 그런 커넥션만 있었죠. 솔직히 춤에 대한 그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분에 대한 어떤 걸어온 길이라든지 워킹에 대한 노고 같은 거를 리스펙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시고 얼마 전에 성범 군이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추도문을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바쁘기도 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모순 같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야지 그 추도문을 쓰더라도 좀 진정성이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고서 이제 뭐 모든 후배들이 원한다 해서 뭐 이 분위기가 이제 워킹 씬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가는 거는 솔직히 저는 제 성격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좀 거절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참 재밌는 얘기지만은 또 다 올리긴 하셨더라고요. 아 저도 참여했습니다. 반대로 뿐이셨던데
저는 한 시간 동안 반대를 따가지고 열심히 참여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스펙하는 게 있으니까 쓸 글이 없으니까 그냥 영상만 따서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이 제가 평소에 정말 타이런 아저씨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마음 품고 우리 저 이 와킹이라는 춤을 있게 해주시고 아저씨가 없었으면 와킹 출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 아프고 그분이 계셨을 때 좀 더 많은 얘기 해볼까 아쉽기도 하고 내 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게 너무 가식인 것 같아서 좀 못하겠더라고요. 해줘야 해서 아니 커버는 하지만 글을 그러니까 일단 커버를 한다는 게 그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커버는 정말 애교를 그래 그리고 나는 그분한테 욕을 먹어서 못 잊는 사람이거든 나는 아 근데 그 못 잊는 거죠 난 못 잊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되게 자기 주장이 되게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가난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난 그런 거 리스펙 하는 거. 충분히 그렇게 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어쨌든 멋있게 있게 여기 네 분이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드는 생각이 어쨌든 한 번씩 그런 글 올리고 이 친구들 뭐 스토리 보고 뭐 제 글을 보다 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가 팀을 또 오래 하긴 했잖아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네, 뭐 이렇게 해서 타이런 이야기는 짧게나마 해봤고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좋은 거니까 맞죠? 왜냐면 다른 생각을 솔직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삿대질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